지금까지는 우리가 여태껏 들었던 게 디파이가 뭔지, 그다음에 일반 코인들과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디파이 투자 어떻게 하는지, 컴퓨터 못 하시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어려우실 때는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파이 세계가 어떤지 대충이라도 좀큰 그림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해를 하셨다라고 저는 대부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고, 더 여기서 깊이 들어가려면은 또 이게 또 말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미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까지는 여기는 좀 네.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어떤 개념적인 부분까지 마무리를 줬다. 코믹사님 그쵸, 보시기에는 그쵸.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디파이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더 깊이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깊이 들어가려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다음번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제 리플만 이야기 때문에 XRP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이제는 네.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가 막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돌 때, 저하고도 폼육사님 한번더 연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맞죠? 이게 어떤 네, 그쵸, 건지 그쵸. 서로 알아보고 연구하고 있던 거, 그런 과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폼육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사업이 될 건지, 이게 사업이 불분명했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에 플레이어하고 갈라 게임즈하고 아니면 다른 요 스마트 그 디파이하고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이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폴카닥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XRP하고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거지. 폴카닥의 우주정거장처럼 플레어가 네. 있고 거기에 이더리움 시스템의 빨대를 꽂고 그 다음에 XRP와의 참.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XRP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큰 세계하고 연결고리가 안 됐었잖아요. XRP가 예전에는. 그래도 그쵸.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XRP 커뮤니티 안에서는 요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스파크 토큰의 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사님이 생각하셨을 때이 플레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솔직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아니, 근데 계시나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플레어에서 쓰는 토큰이 스파크인가요? 네, 아니면 플레어가 플레어 토큰이 따로 있나요? 저도 그렇게 따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스파크 토큔이 플레어의 거버넌스 코인으로 되어 네이티브 있더라고요. 토큰인 거죠? 네. 아, 그렇죠. 그럼 플레어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거고, 그쵸. 거기에서 쓰는 이제 기축은 스파크인 거고.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레어 네트워크가 네. 모르겠어요. 일을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잘 할진 모르겠는데, 뭐 컨셉 잘 잡고 홍보 잘 하고 괜찮은 뒤에 좀 이렇게 딱딱딱 모집을 하면은 네. 지금 이제 2등으로 가고 있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처럼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등은 못 가고, 이더리움이 어차피 이더리움까지는 뺏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너무 너무 클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가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가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뭐그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더리움 무한 발행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그 솔루션들은 지금 다 준비를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EIP 1559라든가 EIP 960 같은 이제 개선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서비스들, 뭐 이더리움의 속도와 가스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하위에 있는 스케일링 서비스들도 이미 있고요. 또 네. 레이어 2 같은 이런 각종 가스와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스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진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선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제가 보기엔 제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끼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 플레어가 만약에 진짜 킬러 디앱을 하나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엠즈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네? 사람들이 거기서 다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이 아닌 거 중에는 스팀이랑 비슷하고요. 스팀, 네. 블록체인인 거 중에는 이제 엔진이 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엔진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제 플레이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진짜 괜찮은 킬러 디앱을 하나 잡아서 플레어 네트워크 위에 세운다. 네. 그리고 이제 스파크 토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플레어 네트워크도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쵸. 예. 그래도 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직 어떻게 될지 그쵸. 모르지만. 근데 뭐 사실 플레어 네트워크가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거를 아 퍼포먼스가 이러니까 당연히 2위는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퍼포먼스가 좋고 킬러 디앱도 있다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안쓸 이유가 없거든요. 퍼포먼스가 좋고.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복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들 잘 갖춰지게 된다면은 이더리움의 생태계에서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디파이에 푹 빠져 계시는 분들이 플레이어 그쵸, 그쵸. 네트워크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만약에 잘 정리가 되고 이게 활용이 된다면은 플레이어가 아니면 이더리움의 생태계에서 계속 푹 빠져 계신 분들은 거의 다른 데를 이용하지 않고 이더리움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사님 보셨을 때? 근데 사실 저도 이더리움 디파이를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서도 지금 네. 돈 되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가서 또 이거저거 하고 있거든요. 돈이 되면? 네, 그러니까 돈이 되면 사실 사람들이 가요.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수익성만 주어지면 이더리움의 사람들도 플레어에 올수 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쵸, 그쵸, 그쵸. 게임이 너무 대존잼이던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가 너무 나이스해서 진짜 수익률이 너무 좋다던가. 네, 이런 뭔가 특징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굳이 꼭 이더리움만 고수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여지껏 봐온 바로는. 그렇군요. 저는 좀 그런 게좀 약간 걱정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더리움에 빠져 계신 분은 이더리움만 활용하려고 하고 다른 거는 활용 안할줄 알았는데 그런 게또 아니고 또 수익성에 따라 또 사용하는 방법이 그쵸, 또 그쵸. 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충분히 가죠. 네, 지금 그 플레이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디파이에서 트랜잭션 속도가 좀 느려지고 가스비가 요즘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그쵸, 그쵸. 강조를 하면서 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뭐 NFT 같은 것들은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좀 수수료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광고를 타겟을 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그 수수료가 낮은 거는 예, 사용자 입장에선 좋죠. 근데 이제 뭐랄까 그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수료가 적으면 또그 시장에 참여하는 게좀 별로 달갑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되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그 플랫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내는 수수료는 요만큼이지만 뭐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자, 채굴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유지해준 사람 모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네. 사실 생태계 면으로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퍼포먼스는 무조건 좋아야죠. 이게 속도가 안 나오면은 그쵸, 그쵸. 뭐 그쵸 네트워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니까 속도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 피에 대한 개념은 약간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플레어가 이제 뭐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거버넌스 코인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스파크 토큰이 만약에 곧 나올 텐데 나온다면은 혹시
그 코용수사님은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제 영상에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XRP를 안 들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쵸? 그 제가 XRP를 안 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 간단해요. 제가 XRP를 통해서 다른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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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네, 이해하시잖아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파크 토큰이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괜찮은 서비스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은 저는 스파크 토큰을 안살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갈라 게임즈 같은 건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쵸? 예, 네,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는지가 좀잘 지켜봐야 되긴 되겠네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그런 퍼포먼스도 잘 나와 있고 수익성도 극대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2위 자리, 뭐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복사님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나와봐야지 그쵸, 그쵸, 그쵸.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다. 저는 네.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 있는데 아직 뭐 특별하게 어떤 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복지사님이 보시는 관점을 어느 정도는 저는 충분히 캐치를 했고 저는 이제 만족스러운 답변을 네.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쵸, 그쵸. 뭐좀더 지켜봤을 때 제가 어떤 면을 지켜봐야 되고 또 이거를 방송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지 이런 루트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저는 잡게 돼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아요. 지금 그거 하나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터뷰였습니다. 예, 저는 많이 얻었어요. 그 어떻게 이거를 사업을 바라보고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지 방향이 잡혀서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네네. 너무 좋고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요렇게 이렇게 디파이하고 이제 플레이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